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이 항공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뭐 해외여행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중에도 아마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지인들과 저녁을 먹었는데 전부 다 해외여행 가겠다. 뭐 일본 여행 언제 갈 거냐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맞습니다. 앵커님도 가고 싶죠? 네, 가고 싶죠. 저도 네. 가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여행이라는 게 하나의 과거에는 이제 1년에 연중 행사 한번 갈까 말까인데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주가도 여행 그 수요에 맞춰 가지고 항공 여객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네. 영업 이익까지도 수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거기서 오늘 이야기 나눌 이야기는 여행 수요 크게 늘어났다뿐만 아니라 항공의 바글바글 영행 늘어난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오늘 간밤에 끝난 미국의 CPI 영향으로 네. 부합치가 나왔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시장은 다시 한번 더 이제는 2023년도에는 과거의 이 그 어려움을 딛고 이제는 우상향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투심이 살아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에 따라가지고 이제는 리오플링에 관련돼 있는 해외 여행 수객도 수요도 이제 네. 많이 늘 거라고 봅니다. 자 간밤에 미국의 항공주는 강세를 보였어요. 더해가지고 최근 여객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국내 항공주도 일제히 상승을 보이면서 네. 자 등달아서 오늘 우리나라도 아침에 전체적인 시장을 같이 올려 보냈지만은 더욱더 힘을 받는 것은 여객 항공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리오플링 관련돼 있는 전체적으로도 움직였는데 그래도 항공주가 조금 더 뒷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로이터통신 외신에 따르면 아메리칸 항공은 주요 연휴 기간 여행 수요 많이 늘어남으로써 자 2022년 4분기 영업 추정치를 윗돌았다라는 발표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일본과 동남아 노선이 중심으로 여객 회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항공주의 수혜가 앞으로도 더욱더 가파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특히나 지난해였죠. 2022년 10월 이후에 일본 여행 중심으로 정상화돼가면서 특히나 저가 항공 중심으로 국내 여행사들의 일본 노선의 증편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가지고 가까운 저가 항공사들의 이 일본과 중국 그리고 중국은 이번에 좀 잡음이 있었지만은 사실상 이제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있어가지고 일본의 지금 일본 증편을 빨리 한 항공사들이 이익 추정치가 4분기 그리고 1분기까지도 가파르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해당 기간 노선의 이 주요 수를 보게 되면 미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한 40만 명 늘어났죠. 전월보다도 한 7% 이상 올라왔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한 26만 명, 한 7% 정도 올라왔고 특히나 일본입니다. 일본 한 나라의 특정 나라에서만 벌써 81만 명. 다시 말해서 전월 대비 한 46% 정도 올라왔고 전체 비중에 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동남아의 139만 명의 한 30%에 이상 육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8만 명. 근데 사실상 많이 올라왔죠. 이 입국자 제한을 했는 가운데서도 한 8만 명이면 전월 대비 한 86% 정도 올라왔는데, 56%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 만약에 이번에 이 서로 간에 지금 잡음만 좀 마찰을 좀 피하게 해결되면 사실상 제일 일본과 중국이 제일 크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점점 이 해외에서도 빗장을 풀기 때문에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고 뭐 저희 뭐 자막에 써 있지만 공항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 간 인증을 뭐 SNS에 올리고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리오프닝 결국에는 항공주를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세요? 네 맞습니다. 항공주가 1분기가 오히려 더 가파르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중국의 이 서로 간의 이 정치적 마찰뿐만 아니라 서로 밀고 당기는 좀 밀당 게임이 되고 있죠. 네. 네가 푸냐 내가 푸냐 하고 네. 있는데 사실상 이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봐야 될 섹터는 항공 섹터입니다. 자, 작년 12월 국제 여객 수가 한 470만 정도 기록을 했는데 팬데믹 이전 대비 한
53% 정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10월 이후에 일본 여행이 정상화되면서 저가 항공사의 중심으로 가파른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4분기, 지금 이제 이 어닝 시즌에 맞춰가지고 1월 말 그리고 2월 초에 실적 시즌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 1월 이제 요 올해 2023년도 상반기까지 만약 중국까지도 이제 열리게 되면 사실 1분기부터 상반기까지는 여행 뿐만 아니라 카지노 뭐 다 좋지만은 특히나 여행에 있어가지고 이 여객 그 관련주, 다시 말해서 항공 관련주는 사실 우상향 패턴이 완전히 이제 굳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항공 섹터를 결국에는 저희가 더 집중해 봐야 된다. 오늘 네. 오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상반기까지는 계속 항공주가 좋을 수 있고 실적도 개선될 것이고 네. 여행 여객수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다가 중국이 만약에 오픈을 한다고 하면 더 큰 모멘텀이 그렇죠. 될 수 있겠죠. 네, 네. 자, 그렇다면은 항공주들의 최근의 흐름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항공주 흐름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내수주 안에서 왜 항공주를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되냐면 말 그대로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사실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 자체가 사실 소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급 떨어질밖에 없는데 여행은 이건 죽든 중독성이 너무 심합니다. 네. 이건 안 가면 뭐 좀 연중 행사의 뭐 그 시대적 트렌드에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여행에 있어가지고 항공은 꼭 이 2023년 상반기에 주도주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주가 흐름을 한번 체크해야 되는데요. 네. 생활과 밀접한 이 관련돼 있는 이 주가는 항상 이 영업이익이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첫 번째 종목은 진에어입니다. 진에어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항공, 대한항공이죠. 자, 한진그룹 계열사의 저가 항공사라고 볼 수 있는데 2022년 4분기에 15개 분기 만에 사실상 이제 그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망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4분기죠. 4분기에 흑자로 전환된 만큼 사실상 이제는 과거에 이 오랫동안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의 이 그 실적 부진이 이제는 네. 가파르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게 이제 차트에 딱 녹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작년 11월과 12월이었죠. 전저점을 터닝하는 이 짝다리 패턴이라고 그러죠. 전저점 위에서 터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일선 파란 거 보이시죠? 네. 자, 파란 거를 딛고 올라가고 딛고 오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계단식 상승, 다시 말해 레벨업이라고 합니다. 레벨업, 레벨업이 나오는데 거기 있어가지고 20일선이 12월 초에 골드크로스 다음 21선 눌림 무게, 자 61선 골드 크로스까지 쭉 내면서 자 오늘은 사실상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거래소와 틀리게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 좀 음봉을 맞고는 있지만 사실 우상향 패턴으로 전체적인 패턴은 살아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자 오늘보다도 다음 주 기준으로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만들어지면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고. 자, 두 번째는 에어부산입니다. 에어부산이요? 자, 네, 에어부산은 대한항공이 있으면 뭐 아시아나항공이 있죠? 그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4분기부터 가파르게 실적이 이제 따라온다라는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고 특히나 1분기에 사실상 이 일본 노선에 완전히 이제 과거에 이 한 70% 정도 따라오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현재 패턴이 잡히는 이유가 일본 수요 계획을 확실하게 좀 많이 유치를 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저가 항공사보다 좀 늦게 골드가 잡혔습니다. 자, 12월 좀 말 정도에 61선 뚫어주면서 레벨업을 해서 오늘 사실 다른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에어부산만이 혼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서 패턴을 다시 한번 더 돌린 네. 모습이기 때문에 자, 에어부산 같은 경우 오늘 접근하셔도 괜찮죠? 자, 종가 기준으로 한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장에 5일선에서 받쳐놓고 한번 그래서 분할로 좀 접근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앞서 진에어하고 에어부산보다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먼저
더 먼저, 다시 말해서 한 달 먼저 11월 좋네요. 달에 먼저 골드크로스 20일선 그리고 60일선 골드크로스를 만들어서 우상향 패턴에 가파르게 올라오는 걸 보게 되면 자 항공주에서 주도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도주냐 주도주가 아니냐의 판단은 누가 많이 올라갔냐에 따라 가지고 주도주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올해는 이제 일본 그 노선을 좀 다른 데보다 또 빨리 확보를 했고 그에 있어 가지고 좀 영업이익도 자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도 가파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외국 기관이 자 쌍끌이 매수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항공주들 그중에서도 역시 저가항공 LCC 관련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가항공사들의 주가는 어쨌든 바닥을 찍고 다 올라오는 패턴 공통적으로 뭐 시기의 차이는 있어요. 시간 차는 있지만 어쨌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그러면 최선호주로 어떤 걸 봐야 될지를 좀 꼽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공주 중에 어떤 거를 저희가 좀 보면 좋을까요? 자 오전에 뽑았는데 제가 뽑기를 잘못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에어부산을 해야지 그래도 양봉에서 좀 기분이 좋은데 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주도주를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당장이 아니라 좀 오늘 이제 2023년 상반기 롱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주도주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오늘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네. 이 패턴 자체가 아직까지 살아 있고 오늘 접근은 사실상 오늘보다도 다음 주에 11선과 20일 사이에서 여러분들 지지 캔들 나왔을 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본격적인 이 리오플링이 있어 가지고 먼저 노선을 많이 확보한 항공사들이 특히나 2023년도 상반기를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특히나 중국의 노선에 있어가 티웨이 항공이 강한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자, 이 과거의 이 면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티웨이 항공 가격 전략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은 매수는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 주중에 지지캔들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023년 1분기 기준입니다. 목표가 3,500원 롱 포지션을 보고요. 손절가는 2,490원 자, 자리를 보고 여러분들이 21선입니다. 보고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하시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티웨이 항공 함께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오픈이 이제 좀 원만하게 우리 정부와 좀 해결이 된다면 중국 쪽에 오픈이 됐을 때 더 크게 반응을 받고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항공주 중에 최선호주로 티웨이 항공을 주셨으니까요. 저희 한번 상반기까지 항공주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인가 오늘은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우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